자, 승자에게 축하를, 패자에게 격려를, KCM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 첫 번째 시즌, 네, 정식 시즌의 첫 번째 시즌의 개막전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네 번째 세트는 또봉순 선수와 혜리 선수고요. 여러분의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유튜브 KCMTV 구독하기, 또 광고주와 후원자, 별풍선 등등 여러분의 성원은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예. 게임 들어왔는데요. 네. 혜리 선수의 아이디를 보시면 11분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지난 시범 경기 때는 뭐였더라? 6분이었어요. 그러니까 6분 박성균이다 했었는데 네. 지금 정규 시즌이 되면서 11분 박성균. 아, 운영이 그 네, 뭔가 늘었고 진화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예예. 예, 예. 네. 자, 그렇다고 쳐요. 뭐 네. 예, 오래 전부터 해리와 박성균 선수가 뭐 사제 지간이라고 하다고 치더라고요. 네. 치더라도 만약에 오늘 여기서 테란이 승리를 못하면은 감독 자리는 다음 주에 못 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해리 선수가 또봉순 선수를 잡아내면 박성균 감독 입장에서는 대박인 거고. 연임될 가능성이 만약에 굉장히 높죠. 테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사전에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말뚝. 뭐 우리는 박성균 말뚝해야지 이렇게 저한테 네. 물어보지도 않고 라고 했는데. 그렇죠. 패배하면 연임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박성균 선수가 달인 선수에게 모든 걸 올인해야 되는 자. 여기서 해리 선수가 지게 된다면 예. 올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SB의 움직임부터 초반의 움직임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해리와 오봉준의 경기. 본진에서 무난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해리 선수의 모습이고요. 아, 방구할 때 직방님 감독 경질 시스템이 아니고요. 오늘 승리를 하는 종족의 감독은 연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패배팀 감독은 다음 주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도 좀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감독도 네. 다른 선수도 많거든요. 대가를 치러야지, 그죠? 그렇죠. 승 냉정한 승부 세계에서 그렇죠. 선수들만 계속 나오고 네. 선수들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킬 포인트가 있어서 주장을 하는 선수는 선택권이 인정이지, 있고 인정. 만약에 킬 포인트가 없는 선수들은 주장의 섭외를 못 받으면 그렇죠. 못 나오는 건데 감독이라고 해서 예. 졌는데도 무조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그렇죠. 축구팀도 감독 못 하면 갈리고 지금 그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도 감독이 네. 그만뒀잖아. 아. 네. 그런 거예요. 이게 냉정한 그러니까 박성균 호라고 하죠. 요즘 뭐 무슨 뭐 네. 누구 호? 박재우 호, 김재훈 호. 과연 자, 일단 뭐 토스 입장에서 지금 이 경기를 보면 나쁠 게 없죠. 일단은 이렇게 되면 저그가 네. 됐든 테란이 됐든 한 명 더 네. 지워지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두 명이 지금 남아 있는 예. 팀은 토스니까요. 네. 자, 그리고 그만 센터를 가져가고 있는 해리 선수. 과연 11분 마인드 오늘 그것을 보여줄 것인지. 경기 시간이 이제 3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SCB 또봉순 선수 본진 쪽에서 서치 해주고 있고 또봉순 선수는 조금 무난하게 일단 3회 처리 운영을 준비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자, 과연 개막전에서 상금 25만원씩 나눠가질 종족은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15만원의 감독상을 받게 될, 승리상을 받게 될 감독은 누구일지. 일단 뭐 해리 선수도 초반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SCB 서치를 통해서 또봉순 선수가 초반에 저글링을 찍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굳이 뭐 예. 벙커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빠르게 조금 심시티를 천천히 뒤로 밀어주면서 네. 빠른 앞마당을 가져갔고, 이후에 이제 서플 입구 좀 좁혀주면서 벙커를 최대한 좀 아껴줄 수 있는 네. 그런 서치를 잘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선수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 각자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들한테 빠르게 감독을 선임하셔가지고 최대한 준비하는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도록 네. 저한테 응답을 예 카톡 좀 빨리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아, 이제 여성 선수들과 연락하시면서 대답을 이게 사실 선수들이 네. 방송 시간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 선수들한테 공지를 딱 해도 네. 답장이 오는 시간이 다 다르고, 그러면 제가 또 답장해드리면 읽는 시간이 또 다 달라요. 굉장히 그래서 은근히 이거 섭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경고래. 경고가 아니라 네. 내일 연락드릴 테니까 빠르게 네. 감독 선정하셔가지고 선임하셔가지고 저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공유하면서 네. 감독은 또 그 출전한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동종 여성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길 바라고요. 이거 선잼볼 올려줬다는 얘기는 또봉순 선수 여기서 지금 해리 선수 상대로 미친 저그 빌드를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라는 네.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해리 선수가 그 모습을 지금 SCB로 모두 체크를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사실 보고 하는 것과 안 보고 하는 것과.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해리 선수 어떤 대처를 보여줄지 노봉 선수 앞마당 쪽 스파이어까지 테크 올라갑니다. 네. 자 지금 현재까지는 토스에서는 초롱박 선수가 주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오늘 또 또봉수 선수가 해리까지 잡으면 또 네. 멀티킬은 또봉수 선수일 것입니다. 자 컴셋 달고 있는 해리 선수. 일단은 뭐 초반에는 사실 선수들의 이제 경기 움직임인데 결국 예. 또봉순 선수 같은 경우는 후반 운영을 할 수 있는 빌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리 선수가 지금 이 또봉순 선수의 빌드를 상대로 어떤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굉장히 달라질 텐데 한번 전진 한번 나갑니다. 기존의 별명처럼 딱 지금 6분 대에 도착할 수 있는 병력이 한번 압박 몸에 뱉고 나왔죠. 네. 자 일단은 병력 끌고 나가는데 상당히 좀 어쨌든 부담스러운 병력 끌고 나갑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서 배럭스 추가해주고 있는 해리 선수 일단 성큰 자체의 숫자를 네. 늘리게 해주기 위한 압박이죠. 해리 선수도 네. 여기서 그쵸. 압박해서 만약에 뭐 뚫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무리를 하기보다는 후속 볼수라. 병력과 함께 합류를 시킬 수 있도록 약간 지금 오. 시간을 끄는 역할이고 취소. 자 성큰 과하게 짓진 않고 있는 또봉순 선수입니다. 회군하는 세동만. 모습을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바로 또 반응을 해줍니다. 그렇죠. 자 겉만 일단 줬던 해리 선수. 자 파이어백까지 나와 있고 터렛 공사. 자 이런 건 이제 위치 선정 같은 경우도 다 네. 지도를 받았겠죠. 그렇죠. 가르침을. 일단은 쓰리베럭이 계속해서 반짝반짝 돌아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해리 선수가 좀 놀라운가 봐요. 손속도와. 인구수 안 막히는 것 등등 뭐 네. 대박 정도입니까 이게? 아 왜냐면 사실 이제 아무래도 네. 지금 해리 선수의 뭐 이해로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 네.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이제 스타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짧고 하기 때문에 사실 스타 해보시면 알지만 저희도 진짜 해봐서 알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쉽게 늘 수 있는 게임이 아닌데 예. 거기다 이제 테란이라는 또 손이 많이 가는 어려운 종족을 굉장히 또 잘 소화해주고 있어서 예. 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뮤탈리스가 떴습니다. 그리고 터렛을 네 동까지 한마당 쪽에 짓고 있고요. 일단은 베럭스 근처에도 예, 터렛 꼼꼼하게 그러면서 바로 팩토리까지 네. 여기서 이제 또봉순 선수가 가져가야 되는 이제 부분은 어쨌든 뮤탈리스크로 재미를 봐야 돼요. 왜냐면 충분히 해리 선수가 지금 빠르게 팩토리까지 올려주면서 한번 진출할 타이밍을 잡겠다로 빌드 방향을 잡았는데 여기서 뮤탈 컨트롤로 재미 못 보면 스팀 먹 예. 조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스팀 먹는 것도 잘 되었네요. 네. 예. 바로 스팀 먹으면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앞마당에도 1군의 병력이 또 있고요. 자, 하이브 테크 발아가고 있습니다. 살짝 지금 한번 갔다가 예. 마린 메딕 보고 흠칫 지금 뒤쪽으로 네. 빠집니다. 잠시 후면 이제 마린들이 공일업이 될 거예요. 스캔 뿌려질 타이밍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테크 확인 또봉순 선수 7시 쪽에 해처리 멀티를 예. 네, 12시가 아닌 7시 멀티를 지금 가져가기 시작했고요. 예. 끌어먹기? 오, 스팀 반응 굉장히 좋은데요. 예. 서로 지금 일단 반응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뮤탈 컨트롤도 상당히 좋고 자 끌어먹 과연 아직 공 잃으면 안 됐어요. 이거는 마린 숫자를 굉장히 갈가먹 기를 잘해주고 있는 또봉순 선수. 네, 뮤탈리스가 많이 잃지 않으면서 네. 갈가먹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린이 계속 지금 안쪽에서 추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병력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예, 스타포트 그리고 공이로 끝났나요, 마린들? 거의 네, 됐을 만한 타임인데 예, 났을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는 예. 완성되지 않은 모습. 자, 베슬 준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퍼실리티. 그리고 아직까지 7시 멀티는 해리 선수의 머릿속에 남아 없을 듯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뭐 9시라든지 12시 쪽을 조금 더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 보면 또봉순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좀 몰래 멀티처럼 예, 예, 예. 상대에게 좀 늦게 들키는 멀티로 좀 안전한 멀티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11분 마인드 현재 경기 시간은 9분 10초 정도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봉순 선수 1시 쪽에 멀티 추가. 야 참 네. 오늘 전반적인 컨셉이 확장. 그렇죠. 울트라 스크캐번까지 네, 굉장히 예. 타이밍이 빠르단 말이에요 지금. 예예. 과연 해리 선수가 6배럭에 6배럭까지 올려주면서 베슬과 함께 지금 진출을 시도하는데 사실 공일업이 저희가 이제 완성됐으려나 하는 타이밍에 완성이 안 돼서 약간 지금 야. 진출 타이밍 자체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듯도 하고 지금 스캔이 12시 네. 1시였거든요 네. 7시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의 수에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몰래 멀티로의 예. 역할을 왜냐면 1시 쪽 멀티를 안 가져간다면 해리 선수가 12시 1시 찍어봤는데 멀티가 없네? 그렇다면 SCV를 돌려서라도 추가적인 멀티 체크를 하겠지만
지금 한시로 확인했기 때문에 아 이제 저그가 삼가스를 가져가는구나 예. 라고 해리 선수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번 루철 스크 적대한 지금 시간 끌어주고 있고요. 예. 잘 되고 있는 또봉순 선수 여기서 오, 중간에 한번 지나가면서 해리 선수가 한번 제대로 예. 허리를 끊었습니다. 잘 가르쳤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베셀 나올 거고 자, 오 잘하시네. 시간 잘 번다. 그죠?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봉순 네. 선수의 이제 베테란전을 보시면서 또봉순 선수가 진짜 뭐 토스전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좋은데 상대적으로 보시면 테란전 전적이 이제 50% 아래로 조금 이제 다른 전 종족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또봉순 선수가 히드라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잘하는데 유독 뮤탈리스크 컨트롤에 네.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플레이 자체가 좀 소극적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와서 오늘 좋은데요? 근데 오늘 지금 해리 선수 상대로 하는 오늘의 또봉순 선수의 뮤커는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 예.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지난 그 시범 경기 때 또봉순과 지금의 해리 둘 다 두 선수 모두 다 기량이 또 그새 또 늘어 네. 자 일단 베슬 나왔고 준비 11분 넘었습니다. 투 베슬 자 과연 01 방위력이 되어 있는 저글링. 저글링. 근데 아까 거의 울트라스크 캐번이 완성이 되어 가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됐죠, 완성됐어요. 어, 이제 울트라도 나오거든요. 벌써. 와. 01 방삼업 된 방삼업. 예. 연. 자,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해리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타이밍을 잡고 진출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지금 병력 한 방을 굉장히 우직하게 모아주고 있는데 또봉순 선수가 뮤탈리스크로 굉장히 오늘도 시간을 잘 그렇죠.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갖추고 나가야겠다. 네. 괜히 자칫 와 근데 많기는 진짜 많아요. 많네요. 네. 어디 하나 가도 지금 데미지를 네. 굉장히 크게 줄 수 있는데 자 일단 인구수 135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해리 선수의 다수의 병력 자 이 여러 부대의 병력을 또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네. 7배럭이 반짝 잘 돌아가고 있고 7시 안 와요? 7시 쪽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방향을 일단 돌아 나오는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아, 오해하는 거다 7시간 네. 되고 왜냐면 지금 저 이 오버워치 맵 자체가 다리 예, 건너오다가 예. 진짜 병력 말도 안 되게 잡히는 그런 양상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병력을 돌려 나오는 것까지 해리 선수가 확실히 좀 박성균 선수에게 움직임이나 아, 이런 부분을 야. 지도를 잘 받은 모습입니다. 잘 배웠네. 네. 근데 병력이 너무 많아서 사실 지금 또봉순 선수도 약간 좀 위압감을 좀 느낄 것 같거든요. 느껴지죠. 자, 그러니까 뭐 이래니 맞고 이런 순삭될 수 있어요. 자, 공이역까지 됐습니다. 공이역. 자, 해리도 이걸로 뭔가 해야 돼요. 상대는 이미 다 올라왔거든요. 네, 이번에도 역시나 다리 쪽을 거치지 않고 위쪽 12시 쪽으로 예, 경로 병력을 예, 돌리는 본진에서 진출하는 방향과 똑같은 경로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동 경로 좋고 이제 한시 쪽으로 타겟팅을 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또봉순 선수. 근데 일단은 살짝 가는 척하면서 어느 쪽에 오는 병력들을 먼저 한번 잡아줬고요. 자, 우리 한번 녹여주고 거기다 먹고. 지금 인구수가 예. 회의리 선수 보시면 지금 100, 병력 164예요. 병력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방사업까지 와 있는 그리고 울트라가 근데 컨슘까지 이미 디파일러 타이밍 해리 선수의 진출 타이밍이 조금씩 늦어지면서 예. 방위력까지 됐는데 아 이거 자 일단 봤어요. 이레디 1업 타이밍에 한번 오 디파일러 이레디 오 스쿼지 왔는데 패스리 반응을 조금 못해주고 있다가 아 패스를 예. 색이 힘들게 모아온 패스리인데 근데 일단은 스쿼지 전문이야. 네. 네. 디파일러 다 녹였어요. 색이 다 전멸됩니다. 네. 디파일러 다 녹였어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서로 약간 숨을 골라주고 있고 들어가겠죠? 선수 한시 쪽도 한번 사격을 노려보는데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한방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자 그러면서 길목을 지키러 오는 길 근데 뭐 커널이 뚫려있고 커널이 뚫려있거든요. 아, 울트라 넘어오네요. 울트라가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센터 임금 12시 앞쪽에서 한번 전투가 펼쳐지는데요. 자 디파일러가 추가로 지금 한 기간 더 생산이 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있는 해리 선수 병력 쪽으로 지금 빼주면서 다크솜 안쪽을 최대한 피해서 네. 지금 전투 근데 병력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진짜 손 많이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병력까지 다 컨트롤해야 네. 되거든요. 아니 거기다 해리 선수가 한시 쪽이 사실 울트라스크 넘어오면서 되게 쉽게 정리될 줄 알았는데 언덕이 쪽에 메딕 두 기로 바리케이트 치면서 덩어리 합쳐주면은 네.
한심 올티를 지금 울트라를 생각보다 잘 막았어요. 메딕 바리케이트를 굉장히 잘 쳐준 모습. 네, 구름다리도 잘 치긴 했는데. 네, 서로 지금 집중력 엄청나게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헤리 많이 들었습니다. 수험이 없는 거 확인하고 바로 먼저 좀 공격을 가주기는 하는데 일단 후속이 지금 아직까지 합류가 안 되는 상황이라 예. 해리 선수 약간 지금 힘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이고요. 자, 구조물을 끼고 싸우고 있는 해리 선수 네. 울트라가 일단 네 마리. 일단은 디파일러 한 기가 아 이레디 제대로 걸어주고 울트라 두 마리. 그러면서 한 마리 다시 올라옵니다. 아, 세 마리. 아 걸그룹. 메딕 엄청 많죠 지금? 거의 1대1 비율로 메딕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이에 다시 한번 또봉순 선수는 예. 한시 쪽에 뭐 성큰 방어 라인을 가져가주고 있고 자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 그 사이 어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왔어요?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디서 온 거죠? 아니 갑자기 베타크루저가 5시에서 온 게 아니라 지금 12시에서 형이 거기서 왜 나와? 12시에서 나타났어요. 왜 형이 거기서 나와? 아 근데 언제 거기까지 갔어요? 어디서 온 건지를 확인을 못했네요. 상상하지 마라 이거 같은데.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사이에 헬리 선수는 일단 멀티를 3시 쪽 멀티를 가져가려고 하는지 지금 커맨드 위치 자체가 일단 앞마당 쪽에 추가 커맨드를 지어주고 있고요. 그렇지 커널 깨야죠. 5킬 했네 5킬 6킬 네. 위치 자체가 일단은 스포크 콜로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자리를 해주면서 예, 예, 예. 최대한 좀 갉아먹는 포지션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헤리 선수가 이렇게 막 16부 어떻게 보면 장기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경기를 많이 오래 펼쳐볼 경험이 얼마나 있을까가 또 네. 관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스턴 상태에 빠지거든요. 병력 종류도 많아지고 테크가 올라가면은 그렇죠. 일단 바이오닉 지금 업그레이드가 상태가 어느 정도 됐죠? 3업 네, 03업이 완성이 됐고 울트라는 이제 거의 풀업 풀업에 네. 이제 0업만 01업만을 기다리고 자 커널 깨면은 있는 상황 오 깼죠? 커널 깨면은 해볼 한 시간 그렇죠 2업? 지금 이게 성큰이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울트라도 적고 이거 충분히 한번 뚫어낼 수 있는 건데 자 역공? 아니 그러니까 올라가 버리면 위로 올라가 네. 버리면 아예 자리 잡기가 자리 선점이 차라리 자. 훨씬 좋긴 한데 빈집? 역공 빈집을 선택한 또봉순 선수입니다. 왜냐면 여기로 나오는 병력이 또 있어가지고 네. 만약에 또봉순도 7시까지 날아가면 이거 얘기 달라집니다. 오 이거 본진 쪽에 생각보다 지금 병력 숫자가 별로 없어서 과연 해리 선수가 그러니까 본진 다 털리면은 역공을 막아줄 수 있느냐인데 분명 한시를 밀어내는 데는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자 한시를 일단 마저 마무리 짓겠다는 길막하고 있어요. 니들 네. 야 길막. 아 이거 근데 본진이 너무 지금 빈집 쉽게 내주는 그림이 돼버렸는데요. 불안의 장점은 띄울 수가 있다는 네. 장점이 있죠. 하지만 언덕 위쪽이나 지금 버틸 수 있는 병력이 없어서 베럭스까지 자, 한시 치는 병력 남겨놓고 병력이 회군하고 있어요? 당하는데 근데 회군 병력도 사실 너무나 지금 병력이 좀 소수의 병력이라 막 SB 곡소리가 여기서 그냥 저기서 네. 이게 방업이 풀업이 돼있는 울트라라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 SB 이렇게 막 죽죠? 아 여기서? 저 울트라 몇 킬입니까? 쟤네들 저 지금 보이는 대로 그냥 뭐 11킬 자 또 오는 길에 집 입구에서 현관에서 맞췄어요. 거기다 야, 지금 한신은 날렸는데 울트라 한기가 지금 입구 언덕 골드. 위에서 아 예 예 예 아 네. 얘가 입구를 단단하게 뚫어 막아줬고 경기 18분 57초 하지만 선전했습니다. 네. 해리 선수 지선은 또봉순 역시 멀티킬을 기록하게 됩니다.